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루에 한 단어씩 하는 그런 서비스를 소개하면서 단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Word of the Day에서 Quirk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거는 Word Genius라는 서비스예요. 이거 매일같이 이메일로 무료입니다. 여러분들도 Word Genius 신청하시면 저랑 똑같이 보실 수 있는데요. 그걸 하나 매일같이 이거 한 단어씩 한 단어씩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uirk 하면은 발음을 좀 알고 싶다 그러면 들어가셔서 얘네 웹사이트로 움직입니다. 그럼 여기 지금 이걸 Quark. 예, 발음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Quark. Quark. 그렇죠? 발음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거 많은 선전들이 좀 Quark. 있는데요. 그거 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공짜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part of speech. 품사죠. 품사는 noun. 예, 명사입니다. Origin, German. 그러니까 독일어에서 왔다는 얘기고요. 20th century, 그러니까 20세기에 처음 이제 시작된 거고요. 이 단어가 생긴 게. 물론 이게 지금 any of number of subatomic, 그러니까 atomic이라는 건 atom, 즉 원자인데 subatomic이라는 건 원자보다 더 작은 거. 그런 particle, particle도 입자예요. 그러니까 소립자를 말하는 게 있죠. So carrying a fractional electric charge. 그러니까 fractional이라는 건 원래 fraction이 뭐예요? 쪼가리. 분수, 소수할 때 분수 있죠, 분수. 그 분수라는 건 나눴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fraction이 원래 분수입니다. 그러니까 fractional electric charge니까 약간의 전기를 띄었다는 얘기고, postulated as, postulated이라는 거는 원래 요구하다, 뭐 정의하다,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간주하다 정도로 몸으로 생각된다, postulated as building block, 뭐 만드는 블록이라는 거죠. of the hadrons. 그 hadron이라는 또 입자가 있어요. 강립자라고 그러는데 한국말이 더 어려워. 이거는 영 한국말로도 hadron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하나의 또 그냥 그 입자 이름이에요. 그렇죠? 소립자 이름이에요. 그래서 hadron을 만드는 입자랍니다. 그게 첫 번째 뜻이고요. 그다음에 a type of low fat curd cheese니까 curd라는 거는 이렇게 좀 응고된 거, 덩어리진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지방 치즈 덩어리 정도 되겠죠. 예, 그런 뜻도 됩니다. The example of quirk in a sentence 그러면 the physics professor's research was devoted to observations of the quirk 그랬어요. 그 물리학 교수의 연구는 여기서 이제 수거가 be devoted to, be devoted to, be devoted to 잘 알아두세요. devote는 원래 헌신하다죠. 그러니까 뭐뭐에 헌신됐다라는 거, 헌신이란 건 뭐예요? 거기에 전념을 다하는 겁니다. 집중된다, 뭐 전념하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observation이라는 거는 관찰입니다. 그래서 of the quark. 그러니까 이 quark라는 소입자의 관찰에 집중된 거다, 연구가. 그런 얘기고요.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I enjoy a bowl of quark and fresh fruit every morning for breakfast. 매일 아침으로 뭘 먹는데요? 그러니까 한 그릇에 quark, 아까 그 치즈 덩어리죠. 치즈, 그러니까 물이 좀 그 순두부 같은 치즈 있죠. 그다음 fresh fruit, 예, 신선한 과일이 나의 아침 한 끼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뭐 이런 거 정도로 해석해도 되겠고요. 여기는 popularity over time이라는 건 이 단어가 어떻게 지금 얼마나 인기가 있는 단어냐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9세기에 나왔기 때문에, 아 20세기에 나왔다 그랬으니까 1975년경. 왜냐면 이게 물리학에서 나온 단어니까요.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좀 보고 갈까요? Daily question 이런 게 있어요. What title is a synonym for neophyte? 그랬어요. 타이틀이라는 건 타이틀, 뭐 제목도 되고 어떤 뭐 직책, 이름, 무슨 이름이죠. 그쵸? Is a synonym이라는 거는 antonym의 반대, antonym 반대말, synonym 비슷한 말이죠. 그쵸? So neophyte. neo가 들어가면 new란 뜻이죠. 그쵸? neophyte. Fight는 여러 가지 뜻인데 여기서 이제 planted의 뜻이에요. 이게 심어졌다, 새로 심어졌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에서 온 말인데요. mentor 아시죠? apprentice는 뭐예요? apprentice는 견습생, 견습공,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이죠. manager 아시겠고요. specialist 아실 겁니다. 그래서 뭐겠습니까? 여기서는 당연히 견습공이 되겠죠. 그래서 툭 누르면 이렇게 넘어가서 오! 보면 daily question, what title is synonym for neophyte? correct. keep reading to learn even more. 그래가지고 뭐 계속 읽어라. 더 알아보려면. 그래서 발음도 있네요. neophyte. 한번 눌러볼까요? neophyte. Yeah, neophyte. 아, 너무 좋은 세상이에요. neophyte. neophyte. So, a person who is new to a subject, skill, or belief. 예, 그래서 어떤 뭐 subject나 어떤 기술이나 어떤 믿음에
믿음까지 있으니까 여긴 또 뭐냐면 개종자 있죠. 개종자. 그래서 두 번째 뜻이 a new convert. convert는 변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종인 거예요. to religion. 그러니까 새로운 그 종교로 개종한 사람을 말합니다. 자, 오늘은 그 정도까지 해서 지금 이 단어 공부하는 거를 소개해 드렸고, 이게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한 계속 매일같이 저한테 이렇게 메일을 주고 있는데요.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